박채현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Be going to. 자, be going to에 대해서 뜻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Be going to는 1번 뜻은 뭐? 가는 중이다. 와, 두 번째 뜻은? 근데 어떤 경우에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가 있으면 뭐뭐 할 예정이다 되고요. 그게 아니고 하다시가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고가 가다인데 가는 중이다 가 된다는 거예요.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왔는지를 생각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뜻 중에 뭔지 알 수 있습니다. Be going to.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I를 쓰면 그때 얘는 대신에 비동사 중에 am이 되고 I'm going to school 하고 I'm going to eat 하고는 뜻이 다르단 말이야. I'm going to school 하면 무슨 뜻이겠다? 나는 학교 가는 중이다. 그렇죠. 근데 I'm going to eat 하면? 나는 먹을 것이다. 그렇죠. 먹을 것이다. 먹을 예정이다. 가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계속해서 여행하다, 여행은 뭐죠? 뭐라고요? 그게 뭐 맞든 발음이 맞고 틀린 건 별로 안 중요해. 뭐라고요? 그렇지, 맞았어, 발음도. Travel. Travel. 됐습니까? 그러면 travel이 여행하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 되겠다? 하다시겠죠? 그럼 I'm going to travel 하면? 나는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아니지. 나는 여행하는 중이다는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는 중인 traveling 난 여행하는 중이다 I'm traveling I'm going to travel 하면 무슨 뜻이겠다? 나는 여행할 것이다. 그렇죠. 난 여행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다 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travel이랑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travel을 할 계획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나라 이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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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ed가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신나는 그러면 나는 신난다 하고 싶으면 I am excited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od for you. good for you 칭찬할 때 쓰는 거예요. good for you 또는 부럽다 너 참 좋겠구나 이럴 때도 good for you 뭐 상대방이 뭐 자랑할 때 good for you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should. should는 무슨 시였죠? 하나 시.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I should go. I should go.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갈 것이다. 아닌데요. should의 뜻이 뭐였어요? 뭐뭐 할 것이다는 be going to 또는 will이 뭐뭐 할 것이다입니다. should의 뜻이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럼 I should go는 무슨 뜻이겠어요? 난 가야만 한다죠. 그럼 should는 무슨 시예요? 양념시라니까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간다 I go 난 가야만 한다 I should go, I should go. 나는 되어야만 한다 I should be 얘는 나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만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I student.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원래 I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인데 should 뒤에 I should am 하면 안 되고요. I should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should가 들어있으면 양념시겠죠. 계속해서 careful. careful careful 방금 봤던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조심하는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조심한다 하고 싶으면 너는 조심한다? You are careful인데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양념 뭘 뿌려야 돼요? should를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you should.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얘 무슨 동사니까? 그래서 you should be care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you are careful은 넌 조심한다 라는 뜻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인데 you should be careful 하면 뜻은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be 동사의 경우에는 be 동사의 원래 모습인 be로 you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are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양념씨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because 많이 봤죠? because some 틀릴 뻔했어. 약간의 돈? some money 몇 권의 책들? some books 책은 셀 수 있으니까 some 뒤에는 여럿의 형태로 와야 되고요. money는 셀 수가 없는 단어예요. 선생님 이 뜻이 돈인데 돈을 왜 못 세요? 자 money는 못 세요. 대신에 돈을 세는 단위 우리나라 돈의 단위는 뭐예요? 원이죠. 미국 돈의 단위는 달러죠, 달러.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뭐 1달러 하면 1달러고요. 2달러부터는 2달러즈 이렇게 여러수의 형태로 씁니다. 하지만 머니는 셀 수가 없는 명사예요. 이름씨예요. 룰러. 룰러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지, 룰이야, 룰. 룰러는 지배자야, 지배자. 또는 자. 룰입니다, 룰. 루어. 오케이. 계속해서 아닌데? 뭐하는 다른 그렇지 different from이에요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그러면 different의 뜻이 다른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러면 여기에 be를 붙이면 그래서 be different from 하면 뭐뭐와는 다르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am different from you.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와 달라. 난 너랑 달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Korean. Korea 하면 안 돼. 코리언이야. Korean. Drink. Drink. 소다. 콜라 사이다 같은 걸 합쳐서 뭐라 그런다? 소다. Soda. Anything. Anything. In the subway. In the subway. 그렇지. In the subway. 요새 채연이 소리 내서 따라하면서 연습 많이 하는 것 같다. Feed. Feed. Anything else?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거? Anything else? Anything else? Okay. 그래서 forget. Forget. 그럼 don't forget. 그럼 무슨 뜻일까?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이 말이. Forget, 잊지 마. Forget. Flush the toilet. 그렇지.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가 하다시입니다. 물을 내리다. 얘는 변기란 뜻이고요.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어, will have to. Will have to. 이건 합쳐진 말인데요.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무슨 시? 양념시고요. 그 다음에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어? 해야만 한다 그럼 뭐 생각나는데 그치? should가 생각나는데 will should를 못 써요. 양념 양념 두 번 못 써. 양념시 뒤에 하나씩 써야 되기 때문에 뜻은 will should하고 같은데 will should를 쓰는 시를 못하기 때문에 will have to 합쳐서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요걸 보고 미래 표현이라 그래요. will이 들어있으면. 그럼 have to가 들어있으면 의무 표현이라 그래요. 해야만 한다니까.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땐 will have to 뒤에 무슨 시? 그러니까 그럼 뭐뭐 요까지 합쳐서 뭐 가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 이렇게 하면 돼. 너는 가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뭐다? You will have to go. You will have to go. 그러니까 너는 먹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eat. Okay. 뭐 여기 she를 써도 되고요. She will have to go. 그녀는 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pay a fine. 그렇지. Pay a fine. Pay a fine. 자, 이 fine이 좀 웃긴 녀석이야. fine은 무슨 뜻도 있냐면 벌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얘가 좋은, 괜찮은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그랬더니 잘 지내면 뭐라 그래요? I'm fine. I'm fine입니다. 나는 벌금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때 fine의 뜻은 이 뜻이야. 자, fine이 좋은, 괜찮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무슨 시예요? I'm fine, 나는 괜찮다가 된 거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어가 붙으니까 뭐 하나의 좋은이야, 하나의 벌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뜻이 될 수가 없어요. 벌금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다. 무엇을 pay의 뜻은 돈을 내다라는 하다시입니다. 근데 돈을 낸다 그래놓고 뒤에 벌금이 왔으니까 합쳐서 pay a fine, 벌금을 내다. 조언을 내다가 아니에요. 바로 나오네요. pay죠. pay 하다시고요. fine.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뜻도 있고 색돈 맞게 벌금이란 뜻도 있고. fine. 잘했네요.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